근데 이제 무주택이신 분들 정말 포기하지 마시고요. 그 지축에 민간 분양, 공공 분양 있어요. 거기도 지금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은 넣으세요. 그때 가서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상담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거냐면 이제 사람들이 내 점수가 낮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반대로 점수가 낮은데 또 다른 경우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본인들이 점수가 높다고 생각해가지고 여기를 안 하고 다른 데를 또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3기 신도시도 내년에 사전 청약이 있는데 본 청약까지 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사전 청약을 또 넣으시고 지축 분양 두 곳, 신혼희망타운이라든지 공공 분양 되는 게또 있어요. 민간 분양도 있고 또 있고. 아쉽게도 이제 덕은지구에도 이제 분양이 한 곳인가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덕은지구는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근데 향동도 끝났고 남아 있는 곳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축밖에 없습니다. 지축. 그러다 보니까 지축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여기 덕양구 삼송벨트는 무늬만 고양시지 거의 서울 생활권이에요. 지도를 보시면 제 말씀 이해가 되실 거고요. 빠숑님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미래가 여기 엄청 주목되는 앞으로 10년 후에 부동산 가치 상승 지역이 여기 삼송이다, 고양시 덕양구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동산을 이쪽에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이 네. 영상은 덕양구청장님도 아, 이렇게 열심히 덕양구청장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모르고요. 그 덕양구, 아무튼 덕양구가 또 분구가 또 돼야 됩니다. 인구가 이제 거기, 네, 다음 선거요? 아유, 절대 안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또 궁금하신 게 없나요? 아, 송주 경남 아너스빌요. 그거 제가 삼성 TV에 이야기를 해드렸고 다들 웃으셨어요. 그때 교회선 개통되면 반사익 볼 거다. 송주 교회선 개통되거든요. 근데 지금 피가 3천에서 5천 거래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분양가가 20평대가 2억대였어요. 근데 지금 2억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제가 판단했을 때는 입주 때쯤 되면 꽤 많이 올라가 있을 거니까 지금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추 거기. 왜냐면 거기 송추역하고 정말 걸어서 몇분안 걸려요. 제가 현장으로 가봤는데 거기 이제 송추역에서 이제 교외선 타고 오시면 대곡으로 오거든요. 그럼 대곡으로 다니면 뭐 그때 대곡 소사선도 열리고 막 이러니까. 그리고 대곡역이 또 뭐가 있나요? GTX A가 쓰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쪽은 또 의정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함에, 그러니까 부동산을 공부함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로 일단 내 지역부터 공부를 해야 돼, 내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교통의 호재가 무엇이 있는지. 두 번째는 그리고 내 주변에 이제 편의시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학군이 뭐가 있는지. 그다음에 일자리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아, 여기가 이제 만약에 일자리도 없고, 편의시설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군도 안 좋아요. 그러면 거기는 가면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내가 살았던 지역이다 보니까 아 여기는 좋아 그냥 내가 살았던 지역이니까. 근데 반대로 이야기를 드려볼까요? 강남에 살았던 분들이 여기 오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살다가 또 강남 가게 되면 또안 좋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본인이 살았던 곳이 가장 좋은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고 하면 부동산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냥 한 번에 내가 어떤 걸 사가지고 잠깐 오를 수는 있지만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고, 최근에 이제 20, 30대에 계시는 분들이 정말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부동산 카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많은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해요. 근데 본인이 이제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제 뭐 주말이라든지 쉬는 날에 이제 강연 들으러 다니고 뭐 책도 보고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바람직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남편하고 부부가 이 집을 관련해가지고 항상 상의하고 같이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 남편은 사고 싶어가지고 안 다녔는데 와이프가 야, 우리는 이거 대출금 감당 안 돼. 하지 마. 그렇게 해가지고 포기했는데 갑자기 집값이 막 올라가니까 그걸로 부부싸움하게 되고 막. 그래서 항상 서로, 물론 남편이 아내의 생각이 또 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같지 않은 거를 의견을 잘 합의하셔가지고 그래야지만 행복한, 그 집을 사든 팔든 행복하게 그렇게 이제 가정생활이 되는 거지. 이집 때문에 또 불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봐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집이 없다고 해가지고 내가 정말 불행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완전 정말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집 있는 사람은 행복하고 집이 없는 사람 불행하고 이렇게 양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집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고, 그리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싸게 집을 살 수가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진 것만 보고 그래, 내가 가지면 되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참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익한 인사이네요. 아니 지금 약간 이런 말씀 안 들어보셨나요? 바로 옆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유튜브 채널을 잘 안 보시죠? 뭐 가끔 봅니다. 가끔. 네. 그러면 제가 그 빠쇼님의 그 스트리밍 방송을 제가 추천드리고 첫 번째로 네. 거기는 이제 유료 방송 아니에요. 무료 방송이고 돌아가는 상황들 아침에 8시나 뭐 7시쯤에 하는데 좀 힘들 수도 있는데 그 영상 녹화됐던 것들 방송 듣는 걸 추천하고요. 아이메피의 청약의 신 그 채널 꼭 들으세요. 왜냐하면 내가 예전에는 그거를 찾기 위해서 도서관 가서 2시간, 3시간 또 공부하고 신문 막 스크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배웠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똑똑한 사람이 다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세금 관련해서 궁금하시면 제네시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삼성벨트 궁금하시면 감사스마일 그 채널 보시면 저희가 지금 100개 정도 되잖아요, 영상이. 근데 삼성 쪽에 또 제 사이드 채널이 있는데 삼성 TV 보면 삼성에 있는 아파트들을 제가 1년 전부터 단지별로도 소개해 드렸던 방송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 제가 느꼈을 때는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집 마련을 딱 꼭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제가 방금 이야기 해 드렸던 이 채널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노력해야 됩니다. 돈만 있다고 해서 집장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노력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감사스마일 이야기 채널에 이렇게 지금 이제 그 주은이 어머님처럼 이렇게 오셔가지고 상담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계시면 감독님하고 상의 일정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현장에서 제가 이렇게 안내하고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이렇게 방송도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웠고요. 네. 생각보다 네. 아니 생각했던 대로 말씀이 아주 많으시네요. 말 더 많아요. 열정이 더 많아요. 아주 네. 넘치시는.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스크 때문에 네. 그 얼굴을 못 알아보시니까 네. 특히 이제 미모에 좀 자신 있으신 분들은 꼭 출연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단계 때 아니 코로나 때문에 해서 이제 얼굴에 공개가 안 돼요. 얼굴 공개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혹시 네. 주변에 덕양구청장님이 아시는 분 있으시면 꼭 우리 감사스마일님 덕양구 홍보대사라도 한번 나가볼까요? 덕양구 위촉을 네. 해가지고 이렇게 홍보대사로 알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연말인데 네. 마무리 잘하시고 또 네.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네네. 또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